섹션 여섯 번째 함수 중에서요. 수학 및 삼각함수를 배우는데 그리고 찾기 참조 함수 배울 겁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수학 뭐야? 삼각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찾기 참조 함수라고 돼 있는데 사실 얘는 수학 함수만 나와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험에 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어느 시험이든지 간에. 근데 실무에서는 필요하죠. 사인 코사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사인 30도하고 엑셀에서 말하는 사인 30도가 값이 달라요. 예. 뭐 수학에서는 뭐 디그리 값, 디그리 값인데 엑셀에서는 라디안 값인가? 이 처리되는 게 약간 다릅니다. 디그리 값, 라디안 값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에서 그것만 약간 달라주는 거고 180분의 파이 3.14 파이 함수를 180으로 나눈 거를 사인에다가 잠깐만요. 는 사인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사인 30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30도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요거를 곱해 줘야 돼요. 곱해서 나눠 줘야 실제로 수학에서 말하는 사인 30도가 나오더라고. 좀 어려워요, 그게. 약간 사인 30도가 0.5잖아요. 그렇죠?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사인 30도는 사인 30도라고 쓰면 이상 거지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180분의 파이 3.14를 곱해주면은 3.14를 곱해주고 180을 나눠야만이 실제 사인 30도가 나온다. 수학에서 말하는. 그게 말하는 이유가 수학에서 말하는 사인 30도하고 엑셀에서 말하는 사인 30도의 값이 디그리 값이냐 라디안 값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절대로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실무에서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학적으로 계산할 때는 사용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우리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sum. 밑에다 나열을 해드릴게요. sum 함수. 이거는 너무 쉬워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당연히 이거 시험에 나오면 안 돼. 반칙이야. 너무 쉬운 거를 내면. 근데 기본은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라운드 계열. 라운드 계열이 세 가지가 있죠. 라운드 반올림, 라운드 업 올림, 라운드 다운 내림.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시험에 아주 감초처럼 잘 나와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반올림을 하시오 그럼 라운드 쓰면 되고, 올림 하시오 그럼 라운드 업 쓰면 되고, 이런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수학에서 다 배웠던 거니까. 그 다음에 ABS 이거 절대값이라 그래. 절대값. 절대 이거 시험에 나올래. 그 다음에 INT는 정수화 함수라 그러는데 정수화 함수 시험에 이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SUMIF 나왔죠. SUMIF. 그 다음에 SUMIF S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S자 들어가는 함수가 시험에 요즘 잘 나오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RAND 이거는 난수예요. 난수. 시험에 안 납니다. 그런 게 이게 출제 범위에 있는 함수는 맞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난수. 그 다음에 MOD 이거는 이제 나머지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 여러분 목과 나머지 아시죠? 목과 나머지. 그 목과 나머지를 내는데 실기시험에 내지는 않고요. 필기시험에 내요. 다음 결과값이 맞는 걸 고르시오. 그럼 예를 들어서 는 썸 1,2. 그럼 얘는 3이다. 맞죠? 그렇죠. 는 MOD
4,3 쓰면 나머지가 1이죠. 목과 나머지에서 나머지가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 그러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2, 그럼 뭐예요? 틀린 거죠.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ABS는 뭐냐면 절대값이니까 수학에서 마이너스 3, 그럼 뭐가 된다? 얘는 절대값이니까 3 되겠지. 그 다음에 INT 5.5, 그러면 5.5, 그러면 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 정수라는 말은 뭐냐면 소수점이 없는 수를 정수라고 하고, 실수라는 말은 소수점이 있는 수를 실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3.14 이러고 이거는 실수가 되는 거고, 7 이러면 정수가 되는 건데, INT 5.5는 5.5를 넘지 않으니까 6으로 못 넘어가고 5가 되겠죠. INT 마이너스 5.5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5.5보다 큰 수가 위가 뭐예요? 바로 위가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죠? 그건 못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 되는 거지. 마이너스 5가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넘지 못하니까 마이너스 6으로 내려와야지. 그렇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시험에 이제 난다는 거지. 실기 시험에 내기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팩토리알, 이런 거 나왔어요. 팩토리알, 5팩토리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 4, 3, 2, 1 곱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멱승이라 그래? 표현하기도 그러네. 그 다음에 SQRT, 이거 제곱근이죠. 제곱근. 시험이 이렇게 납니다. 자, 보세요. 는 INT SQRT 8. 이거 답이 뭐예요? 자, 루트 8이 얼마입니까? 루트 8. 모르지. 근데 2점 얼마 얼마잖아. 루트 3이 루트 9가 3이잖아요. 루트 3이 루트 9가 3이니까 루트 8은 루트 4부터는 2점 얼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점 얼마 얼마인데 INT 만나니까 어떻게 돼? 3으로 못 가잖아요. 2 되지 뭐. 아, 이거는 계산할 수 있잖아. 루트 427 이건 내지는 않고 요 정도만, 요 정도. 루트 7, 그에 대한 INT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볼 수는 있죠. 그러면 루트 4가 2고 루트 9가 3이니까 그 사이의 숫자는 2 얼마 될 거 아닙니까? INT를 만나니까 당연히 2점 얼마 얼마에서 2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3이라고 쓰면 뭐다? 틀린 거다 이거지. 이런 게 필기시험에 나와요. 필기에. 실기에는 안 내. 제곱 물어봐서 뭐 하려고 이거. 이거 얻어서 뭐 득이 될 게 뭐가 있다고 실기시험에. 실기에는 안 나오고 필기에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파이? 파이? 3.14159이 원조율, 원조율. 이거 안 물어봐요. 뭐 원의 면적을 구하시오 뭐 이런 거 안 낸다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지. 어이, 이건 뭐야? exp? exp? 이거는 지수함수라 그래. 지수함수. 2.718283 뭐 이런 거. 말하기도 힘들어. 2.718283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수함수라는 게 있대요. 수학에. 2.718283 뭐 이렇게 나가는 함수가 있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예. 그 다음에 파워. 파워, 파워. 파워. 이거는 거듭제곱이에요. 거듭제곱. 거듭제곱. 이것도 시험에 납니다. 필기에. 우리 거듭제곱 뭔지 아시죠? 2의 3승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수학에서 2의 3승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2 위에 3 쓰잖아요. 조그맣게. 엑셀은 어떻게 했어요? 조그맣게. 못 쓰지. 그래서 2 거듭제곱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2의 3승입니다. 거듭제곱 기호예요. 저게 연산자예요. 예를 들면 는 2라고 썼는데 이거를 수학처럼 여기다가 첨자를 써가지고 첨자가 위첨자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잖아.
수학은 이렇게 표기하지만 엑셀은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2에서 3등이라고 쓰는 거지. 이거는 연산자고 함수는 어떻게 쓰느냐? 2에서 3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연산자예요. 이건 함수, 함수. 아까 그 뭐라 그래? 에, 거듭제곱. 이거는 함수. 도하기 하면 연산자, 썸 하면 함수 이런 것처럼.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이건 안 나와요?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라운드 계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썸이프에스 썸이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고 나머지는 실기 시험에는 안 나와요. 필기 시험에서도 요 정도 요런 거 요거를 제대로 아느냐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 트렁크 이건 절사라 그래. 절사 얘도 필기 시험에 잘 내요. 트렁크라는 함수는 소수 이하를 무조건 절사. 그러면 라운드 다운하고 비슷하나? 소점 이하를 없애는 거니까 이건 내림하는 거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는 아까 INT랑 잘 생각해 보세요. 트렁크 5.5 그럼 뭐가 된다? 5. 는 트렁크 마이너스 5.5 그럼 뭐가 된다? 마이너스 5. INT는 올라가지 못하게 내리는 거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지. 큰 숫자 넘지 못하는 수고 트렁크는 무조건 소점 이하를 잘라버리는 거고 그게 양수일 땐 동일한데 음수일 때는 한 숫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에 낼 만한 게 실기 시험에 내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에 요런 몇 가지를 다음 보기에서 결과가 맞는 것을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러면 요런 걸 딱 내는 거지. 요런 걸 그러면 이게 맞나? 틀리는 헷갈리겠지. 그렇지. 거기다 대고 주책 맞게 아까 나와 있던 그 뭐야 팩토리얼 이런 건 안 물어본다고. 팩토리얼 5 그럼 뭐가 돼요? 5, 4, 3, 2, 1 곱하는 거니까 120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안 낸다고. 팩토리얼 우리 배우셨잖아요. 5 느낌표 찍는 거. 수학에서 말하는 5 느낌표 찍는 거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지 않습니까? 수학에서는 이런 거 시험에 안 내. 왜냐면 초등학생이 울어 또. 엄마 이상한 거 시험 나왔어요 하고 운다고. 제일 만만한 거는 이제 이런 거지. 파워도 잘 안 내고 트렁크나 뭐 절대값도 어렵지는 않거든. 소점 이하를 빼버리면 돼. 부호를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실기 시험에서도 나긴 나와요. 두 수의 차이를 양수로 표현하시오. 이게 미치는 거지. 자, 두 수의 차이를 양수로 표시하시오. 어떤 함수를 가지고 계산하래. 그럼 뭐 함수를 여러 개를 나열해주고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 ABS가 들어가겠지. ABS 함수를 쓰라고. 그 원래 양수라는 말은 뭐예요? 자, if A가 B보다 크면 A에서 B를 빼면 A에서 B를 뺀 게 차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닙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게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누가 큰지를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A가 큰 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B에서 A를 빼야 되겠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게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게 큰 건지 작은 건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ABS 가로 열고 A 빼기 B 하면 되지. 아니면 ABS 가로 열고 B 빼기 A 해도 되고.
그럼 A에서 B를 뺐으면 양수가 나올 수 있고 음수가 나올 수 있고 그럼 무조건 절대값은 양수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답은 똑같겠지. 그렇지? 안 그러면 if로 물어봐야 되거든. 두 수를 계산해서 A가 크니 B가 크니 물어봐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아, 그 밑에 또 하나 있다. 찾기 참조 함수. 찾기 및 참조 함수인데 여기 시험에 나오는 게 뭐 함수가 있어요? VLOOKUP. 오우, 예. 별이 100개야. HLOOKUP 똑같아. 별이 100만 개야, 이거는. 별 5개 중에서 5개. 여러분이 시험 보신다? 그 시험에 꼭 나온다. 이건 실기 시험에 꼭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필기 시험도 나와. 옵션이 복잡하거든요. 시험에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추수. 추수도 별이 한 4개. 그 다음에 인덱스도 나올, 인덱스는 시험에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안 쉬운 거예요. 얘는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그거 빠졌다? 여기 보면 컬럼, 로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 매치 함수가 있는데, 매치가 요즘 추세가 간혹 튀어나오더라고요. 매치라는 함수가. 근데 매치가 찾기 참조 함수인가? 잠깐만요. 이 중에 계산을 찾아볼게요. 찾기 참조 함수 중에서, 매치 맞네. 여기 보면 추수. 그 다음에 HLOOKUP, 인덱스, 매치, VLOOKUP. 찾기 참조 함수 자체가 별로 없어요. 얘네는. 얘네 별로 없는데, 어려운 거는 한두 곳 없이 어렵지만, 쉬운 거는 되게 쉬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예. ITQ 시험도 100% 출제. 근데, ITQ는 HLOOKUP은 안 나옵니다. 커말은 VLOOKUP이 나올지 HLOOKUP이 나올지 두 개 다 나올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나와요. 요 V는 버티컬. 세로. HLOOKUP의 H는 horizontal, 가로. 그 차이만 있는 거고요. 방법은 동일하다는 거.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문제가 이겁니다. 김현민 고객께서 1,500만원 대출을 받았대요. 근데 어떤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야 그 대출 금리를 여기다 출력하거든. 알고 봤더니 요거래요. 요거. 중간에 보면 숫자가 하나 껴 있잖아요. 그게 3이네? 그럼 이 사람은 뭐야? 결혼 자금이죠? 밑에. 4.2%가 되겠네. 그렇죠? 그럼 4.2%요 하고 계산이 되게끔 하라는 얘기지. 의미는 다 파악하셨죠? 오케이. 문제 읽어볼게요. 접수 코드 중에서 접수 코드의 맨 앞에서 다섯 번째 문자. 그리고 저 하단의 참조 영역이 있죠. 그렇죠? 참조 영역을 활용을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참조 영역은 여기죠. 그렇죠? 얘가 참조 영역입니다. 그 중에 얘만 참조 영역입니다. 얘만 참조 영역이에요. 얘는 그냥 눈으로 보라는 뜻이고 실제는 요 알맹이만 들어가요. 함수에서. 보편적인 함수는 요렇게만 잡지 얘까지 잡는 함수는 정해져 있어요. 알맹이만 잡는 거지 항목 이름은 안 잡아요. 보편적으로 함수. 우리가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요 알맹이만 잡잖아요. 네. 그러면 요 다섯 번째 글자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글자를 이 참조 코드표에 찾아가지고 3이니까 지금 문제가 대출 금리 가져오는 거니까 얘를 가져오는 거고 대출 상품을 가져오라 그러면 얘를 가져오면 되고 그렇죠? 오케이. 시험 문제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브이룩업 함수 그 다음에 무슨 함수? 미들 함수 두 가지 함수를 사용하세요라고 했으니까 두 개 다 써야 돼요. 함수 중에서가 아니라 두 개를 지정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개를 다 써야지. 자, 먼저 미들 문자열 그 다음에 N, M 문자열은 뭐냐면 여러 글자를 문자열이라 그래요. 열 낱글자도 문자열이 될 수 있지만 A, B, C, D 뭐 여기 보면 김현민 이런 글자 있잖아요. 여러 글자로 되어 있는 걸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예, 문자열에서 N번째에서 M개를 얘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저기에 는 MID A의 세 번째 셀에서 접수 코드가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섯 번째에서 몇 개를 가져온다? 한 글자를 가져오는 거지. 그럼 결과가 뭐가 된다? 문자 3입니다. 숫자 3 아니에요. 문자 함수예요. 이거 문자열 함수예요. 우리 레프트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함수인데 이 중간에 껴있는 글자를 잘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결과가 뭐다? 문자다. 숫자가 아니다. 그럼 얘는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이게 문자여야 돼요. 얘가 문자인데 얘가 숫자면 이 문자랑 이 숫자는 서로 다르잖아요.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책이 없으신 분이 이거를 직접 입력을 하셨나봐요. 여기다 1 쓰고 2 쓰고 숫자를 썼더니 선생님 답이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 제 강의를 유튜브로 보시더니 여기 분명히 3인데 왜 4.2%가 안 나오고 에러가 납니까? 그러길래 아 얘네들을 센서식에 들어가면 글자로 인식돼 있습니다. 글자로 숫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글자로 돼 있는 게 글자 아, 그래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 잘라 볼게요. 는 MID 가로 열고 는 MID 미들 가로 열고 어느 글자 텍스트라고 써있네. 이 글자 콤마 스타트 넘버 몇 번째 글자부터 출발할 거니 다섯 번째에서부터 출발할 거야. 넘버 캐릭터 몇 글자를 잘라 올 거니 한 글자를 잘라 올 거야. 이렇게 이 함수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뭐다? 숫자가 아니라 문자다. 이런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 3을 여기서 찾아가지고 요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무슨 함수 쓴다?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얘가 지랄 맞게 길어요. VLOOKUP 얘인데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배열에 첫 열에서 열이라는 건 칸이죠. 첫 번째 칸에서 값을 검색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열은 어디냐면 얘가 배열입니다. 1, 2, 3 여기 세 줄 세 칸 얘가 배열이에요. 이 배열의 첫 열이니까 첫 번째 칸 코드죠. 그렇죠? 이 코드를 검색하는데 이 코드는 어디서 가져올 거다? 접수 코드에서 가져오겠지만 지정한 열의 같은 행에서 그러면 이 3에 해당하는 거는 이 코드표의 몇 번째 칸에 있어요? 첫 번째가 코드고 두 번째가 상품이고 세 번째가 금리잖아요. 세 번째 있다는 얘기지. 세 번째 있다는 얘기지. 자, 가로 열고 자 이제는 룩업 밸류 테이블 어레이 컬럼 인덱스 넘버 레인지 룩업 몇 가지 나왔어요 지금? 네 가지 나왔죠? 이게 어려워요. 아까 랭크가 몇 개 나왔어요? 랭크 넘버, 리퍼런스, 오더 세 가지 있었잖아요. 순위를 구하려는 값, 참조 대상,
그리고 내림차선, 오름차선 지정하는 거 세 가지 항목이 나왔는데 이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먼저 FX 눌러서 참고서를 불러와야지 뭐. 참고서를 불러와야지. 자, 룩업 밸류를 지금 계속 입력하라는데 룩업 밸류는 이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표가 어딘데? 본문이 들어있는 데가 표가 아니고 밑에 참조 영역이 표예요. 이 참조 영역이 표라고. 여기가 표라고, 여기가 표라고. 근데 이 표 중에 뭐를 가져오라고 돼 있어요? 문제지에. 첫 번째 거 얘를 가져올 거예요, 얘, 얘. 그럼 이와 똑같이 생긴 게 있긴 있죠?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3이라고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그걸 아까 우리 계산했었죠? 뭐라고? MID, 가로 열고, 접수 코드, 콤마, 5,1, 괄호 닫고, 이게 내가 찾고자 하는 코드였지. 그렇지. 그랬더니 결과가 따옴표 3하고 떴네. 문자라는 거 있죠. 지금은 처음 보니까 헷갈리시겠지만, 이제 뭐, 매번 하다 보면 술술술 나오겠지 뭐.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 이 코드표 1, 2, 3에 해당하는 거를 찾기 위한 코드표가 어디냐, 표가. 테이블은 표죠. 어레이는 뭐냐면 한목금을 어레이라 그래요. 한 덩어리. 이거, 이 덩어리. 이 덩어리. 근데 보세요. 아까 랭크 계산할 때 내 숫자, 컴마, 참조 했을 때 참조를 F4번키 눌렀죠. 얘도 지금 보면 여기 있는 룩업 밸류는 내 왼쪽에 있는 코드잖아요. 접수 코드. 근데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에 있어요?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다른 동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F4번키. 달러를 찍어줘야 돼. 나하고 같은 줄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 것 따로, 남의 것 따로 나왔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남의 거는 F4번키. 자, 그 다음. 컬럼 인덱스 넘버인데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거니라는 얘기예요. 아까 이게 참조표라 그랬잖아요. 이 중에 우리가 몇 번째 걸 가져오는 거예요? 대출금리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대출금리는 몇 번째 있습니까? 코드가 첫 번째, 상품이 두 번째, 금리가 세 번째잖아요. 3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 대략 지금 4.2%가 나왔어요, 밑에. 자, 그 다음. 레인지 룩업. 레인지 룩업은 정확하게 지금 3을 찾아야 되고 2를 찾아야 되고 1을 찾아야죠. 4 이런 건 있어요? 4는 없잖아. 반드시 정확한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를 쓰는 거래. false. 비싸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true를 써요. 일단 여기는 만약에 코드가 여기에 접수 코드가 4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4가 없죠? A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돼? 없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1, 2, 3 중에 하나를 골라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쓴다? false. false가 0이에요 0 써도 되고 그냥 여기 있는 대로 false라고 영어로 써도 되고. 아까 랭크는 0일 때 생략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언제 생략한대요? true일 때. true가 1이거든. 랭크는 0일 때 생략, 큰 수가 1등. vlookup이나 hlookup은 1일 때, true일 때 생략. 어떨 때? 비슷하게 일치할 때. 이걸 필기시험에 내면 아주 미칩니다. 명확하게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멍해요, 그냥.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 딱 보기를 보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헷갈리지. 일단 확인 눌러봅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참조표가 여기에요. 이 참조표 중에 첫 번째가 1, 2, 3이지 않습니까? 그 1, 2, 3이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얘를 가지고 찾는 거예요. 여기다 4가 들어가면 못 찾죠. 4라는 코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3을 찾아야 되는데
이 코드가 첫 번째고 그 상품명이 두 번째고 금리가 세 번째니까 아까 우리 세 번째 거 가져온 거잖아요. 세 번째 거. 그렇죠? 이게 외우기가 어려워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똑같은 거 한번 더 연습해 보려고 그래요. 는 V룩업 함수를 쓰라 했어요. V룩업. 왜 V룩업이냐? 얘가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이 참조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품 코드가 33이에요. 여기 33. 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코드표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죠? 얘는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얘는 세로로 나열되어 있고 얘는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걸 계산하려면 H룩업을 쓰는 겁니다. 이건 V룩업 못 써요.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코드가. 그러니까 V룩업을 쓰는 거고요. 얘는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 코드 명칭이 33. 그럼 여기 33에 해당하는 걸 가져와야 되니까 이건 H룩업이에요. 허리젠탈 룩업.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는 V룩업 가로 열고 룩업 밸류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코드의 첫 번째가 1, 2, 3이니까 이 코드를 찾아오는 건데 그 코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중간에 껴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middle 함수를 써서 우지의 C에 있는 접속 코드 클릭하고 콤마 5, 콤마 1 쓰면 다섯 번째 한 글자니까 2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여기 2에 해당되는 걸 찾는 거지. 콤마 테이블 어레이는 당연히 여기가 테이블 어레이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파란 거는 왼쪽에 있잖아요. 우지의 C 입장에서는 내 거잖아, 내 거. 근데 지금 참조 코드표는 어디 있어요? 지금 아래 동떨어져 있죠? 그럼 무조건 F4번 키. 그럼 달러가 꽝꽝꽝꽝 찍힌다라는 얘기지. 콤마. 자, 우지의 C는 2래요, 2, 2. 2면 뭡니까? 출산 자금이네요, 그렇죠? 근데 상품명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금리를 가져올 거니까 코드가 첫 번째, 상품 명칭이 두 번째, 금리가 세 번째니까 당연히 세 번째 항목을 가져오세요라는 얘기고. 콤마 유사일치, 정확히일치. 정확히일치. 그럼 false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false라고 써도 되고 0 써도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길어. 일단 길어. 함수가 길어. 길면 짜증나. 외워둘 게 많으니까.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참조 코드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코드에 해당하는 걸 찾아가지고 금리를 가져올 거니까 이 참조 대상표가 있는데 그 중에 코드가 첫 번째 있으니까 반드시 물어볼 때 요게 코드 해야 된다고. 코드. 근데 이 코드가 여기는 1, 2, 3이 아니라 접속 코드에는 001-3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요거를. 요 3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걸 가져와야 되고 얘가 1이니까 얘를 가져올 거고 그것이 이 참조 코드표고요. V룩업 자체가 헷갈려요. 그리고 코드표가 첫 번째고 금리가 세 번째니까 세 번째 걸 가져온다 그래서 3이라고 쓴 거고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정확히 일치하는 걸 써야 될지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될지 이게 헷갈릴 수는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요. 저기 판매 수량이 지금 몇 개예요? 55개를 샀대요. 그럼 판매 수량에 따라서 할인을 해준대. 그럼 55개라는 판매 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55개를 사면 얼마나 할인해준대요? 55개를 사면 몇 프로를 할인해주는 겁니까? 3%죠? 65개를 사면 3%죠? 100개를 사면 0%, 3%, 6%, 셋 중에 하나예요.
자, 한 개를 사던 40개 밑으로 사던 0%에요. 할인이 없어. 40개부터 69개까지는 3%고 70개 이상을 사면 6%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거는요. 그럼 여기 55개라는 수량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코드표에. 없죠? 그럼 정확히 일치되지 않죠? 그러면 55라는 건 40에서 70 사이라는 얘기죠? 이럴 때 비슷하게 일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지금 정확하게 일치, 비슷하게 일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비슷하게 일치라는 말은 아까처럼 55개, 그런데 55개라는 코드표현은 없었잖아. 40에서 70 사이에 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쓸 땐 비슷하게 일치. 그럼 비슷하게 일치할 땐 또 규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름차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잠깐 보세요. 이게 오름차순 돼 있지 않아요? 1, 2, 3? 그러면 얘를 false라고 안 하고 얘를 false로 안 하고 여기 있는 대로 true를 쓰면 안 되나? true?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도 이 3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4는 안 나올 거 아니야. 문제지가 4는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true 써도 되고 false 써도 답은 맞아요. 아까처럼 이런 거 55개 같으면 40에 74이니까 정확히 일치하게 쓰면 틀린 거예요. 그건 답이 안 나오고 비슷하게 일치라고 꼭 써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얘도 보세요. 상품 코드가 33이잖아. 그럼 상품 코드가 23도 있어? 23은 없잖아요. 11, 2, 3, 3, 4, 4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도 되죠. 그러나 문맥적으로 본다면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겠지만 텀만 맞으면 되잖아. 결과주의라고 했으니까. 좀 헷갈리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음 시간에 좀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어느 정도 배우시고 나면은 이 책에 지금 뭐가 빠졌죠? 우리 아까 그 달러 표시 넣는 거 F4번 키 그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걸 말씀 안 드리면 또 헷갈리실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진행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설명 나갈 것 같아요. 달러 표시 F4번키 누르는 거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그거 얘기하라고. 예. 아까 달러 표시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건데 이거는 필기 실기 할 것 없이 엑셀을 배우시면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라 중요한 거라서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접속 코드를 가지고 이 접속 코드에 해당하는 대출 금리를 가져와라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 학습했던 내용인데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진행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접속 코드의 다섯 번째 문자를 이용하여 하단에 코드표를 참조해서 대출금리를 표시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문제 1번이. 이때 함수는 어떤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냐면은, VLOOKUP 함수하고, 그 다음에 미들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둘 다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A 세 번째 셀에 접속 코드가 있어요. 그렇죠? 이 접속 코드가 있는데 다섯 번째 문자라고 하는 건 요 3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A 세 번째 셀에 다섯 번째부터 한 글자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MID 미들 함수를 이용해서 A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부터 한 글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A 세 번째 셀에 다섯 번째 한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한 글자라고 하는 것이 미들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브이룩업 함수 같은 경우는 버티컬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참조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브이룩업 함수를 쓰는 거고, 요 같은 경우는 가로로 나열돼 있으니까 이거는 hlookup을 쓰는 거고, 그 차이 빼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A12번째부터 C의 14번째 코드표죠. 코드표. 이 코드표에 있는 첫 번째 항목. 즉 그것이 바로 코드죠. 그렇죠? 그 코드랑 여기 미들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 코드랑 같아야 돼요. 이 코드가 바로 MID A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한 글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코드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A12번째부터 C14번째 중에 첫 번째 항목이라고 하는 이 코드가 바로 요거를 말하는 거죠. 그게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VLOOKUP 함수에서는 는 여기서는 이제 코드가 나와야 되고 룩업 밸류라고 하죠. 룩업 밸류. 예. 룩업 밸류라고 써 있는데 룩업 밸류. 그 다음에는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테이블 어레이가 바로 이 코드표를 말하는 거예요. 테이블 어레이가 코드표고 룩업 밸류가 바로 첫 번째 항목에 있는 코드표를 말하는 거죠. 그 코드표에 해당하는 것이 접속 코드의 다섯 번째 한 글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순번이 들어가야 돼요. 순번. 그러니까 코드표가 첫 번째면 대출랑 상품이 두 번째고 대출금리가 세 번째니까 우리는 세 번째 걸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순번 세 번째 걸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 들어가요. 옵션이 정확하게 일치할 거냐 비슷하게 일치할 거냐.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는 잘 안 나와 있지만 기출공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와 있잖아요. 판매 수량이 55개다라고 하면 40개에서 70개 사이니까 3% 할인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뜻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3을 찾아야 된다. 그럼 뭐 3을 찾아야지. 뭐 4를 찾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상품 코드가 33이니까, 33이요. 만약에 23이란 코드를 찾아놓으면 23이란 코드는 없잖아요. 23은 2부터 33 사이에 있는 2 코드에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게끔 하는 옵션. 이거를 해주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글자를 쓰겠죠. 는 VLOOKUP. 자, 여기 보니까 룩업 밸류라고 써 있네. 그렇죠? 룩업 밸류. 룩업 밸류는 찾는 값인데 1, 2, 3 중에 하나를 찾아야 돼요. 1, 2, 3 중에. 근데 1, 2, 3이 요 왼쪽에 3인지 2인지 1인지 써 있으니까 그거는 바로 미들 함수를 이용해서 A 세 번째 셀에 있는 다섯 번째 한 글자가 바로 룩업 밸류가 되는 거죠. 이것이 룩업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아래에 있는 코드표가 되죠. 이 상품 단가표 같으면 얘가 테이블 어레이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얘가 테이블 어레이죠. 근데 테이블 어레이는 룩업 밸류라고 하는 내 왼쪽에 있는 값하고 달리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있는 거를 참조할 때는 의무적으로 F4번 키를 누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거냐. 당신이 찾는 거는 1번 코드 칸, 첫 번째 칸에 있는 거를 참조해서 찾아올 건데 그 코드를 출력할 거는 아닐 거 아니냐. 그럼 상품명을 찾아올 건지 금리를 찾아올 건지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나는 금리를 가져올 거다. 그러면 하나, 둘, 세 번째 거다. 그래서 3이라고 쓰자 이거죠. 그 다음 유사일치냐 정확히 일치하냐. 이때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된다. 그럼 유사일치라고 쓰면 틀리냐? 답은 맞아요. 여기서는 문맥상에서는 정확히 일치를 하지만 유사일치를 써도 틀리지는 않아요. 답이 정확히 나와요. 사실은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의미상으로는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된다.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된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러주면은 코드 3이니까 4.2%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답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지난 시간 우리 한번 풀어봤으니까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걸 한번 보시면은 약간 계산법이 아까 1번하고는 달리 한 단계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나 좀 볼게요. 문제 2번. 문제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상품 코드가 어디 있죠? 상품 코드가 여기 있네. 그렇죠? 이 상품 코드에, 그리고 상품 단가표. 상품 단가표라는 게 있네. 그렇죠? 단가표는 어디 있습니까? 밑에 있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요렇게. 얘가 상품 단가표죠. 그렇죠? 를 이용하여 판매 금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판매 금액은 는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래요.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래요. 판매가는 여기 있고요. 판매가는 이쪽에 있고요. 두 번째 줄에 있네. 그렇죠? 두 번째 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은 옆에 있네요. 그렇죠? 네, 이걸 곱하면 되는데요. 무슨 함수를 사용하는가 봤더니 인덱스 그 다음에 hlookup 그 다음에 vlookup 함수 중에서 알맞은 것을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한번 비교해 놓고 볼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놓고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줄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데이터가 지금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hlookup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vlookup은 아니잖아요. 인덱스는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아니에요. 는 인덱스 범위를 주고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있는 거를 가져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해당하는 뭔가 힌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판매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650만원을 찾아오려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칸,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이라는 어떤 암시가 없어요. 여기는 힌트가. 그러니까 얘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다른 곳에 사용할 때 많이 쓰는 거죠. 데이터를 찾아올 때 단순히. 예. 그렇다면, 는 hlookup을 쓰겠죠. 판매가를 먼저 찾아야 돼요. 판매가. 판매가는 지금 이 참조 코드표에서, 즉, 여기서 말하는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3311244 이거를 찾아가지고 어디에서 상품 단가표에서 찾을 겁니다. 그리고 로우 인덱스는 뭐 몇 번째 줄, 아까는 몇 번째 칸에 해당하는 걸 찾았지만 지금은 코드가 첫 번째 줄, 판매가가 두 번째 줄, 출고가가 세 번째 줄이니까 판매가를 가져와서 우리는 두 번째 줄을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하는 값 false를 써야 될 겁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여기다 곱하기 뭐를 한다? 판매 수량을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판매 수량을 곱해야 되겠죠. 판매 수량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 답이 나온다 이거죠. 아까는 미들 함수를 써서 했지만 이제는 미들 함수를 안 쓰고 그냥 단순히 하나의 함수만 사용해서 곱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먼저 요거는 뭐 우리 책에 92쪽에 보시면, 92쪽에 보면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예. 자, 먼저 는 hlookup, hlookup, lookup value는 상품 코드죠? 콤마. 그 상품 코드가 첫 번째로 가 있는, 첫 번째 줄에 가 있는 영역이 여기죠? 얘가 상품 단가 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테이블 어레이라는 얘기죠. 테이블 어레이. 그리고 F4번키 누른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드가 첫 번째 줄이요. 판매가가 두 번째 줄이니까 두 번째 거를 가져올 거고요. 콤마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하는데 우리는 정확히 일치하는 걸 쓰는 거죠. 이때 위에 있는 거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건 false를 쓸 거니까는 true를 쓰면 안 되니까 false를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false를 쓸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뭐를 한다? 판매 수량을 선택해줘야 되는데 판매 수량이 선택이 안 되면 방향키를 움직여도 돼요. 방향키를 움직여도 글로 갑니다. 아니면 방향키가 안 가면 마우스로 아래 거를 클릭해서 또는 위에 거를 클릭해서 방향을 조절해줘도 돼요. 직접 IE3이라고 여기다가 IE3이라고 써도 되고 키보드로. 그러면 5 곱하기 650만원이니까 3250이 맞겠죠. 그렇죠? 그럼 맞을 거예요. 만약에 11번은 150만원이죠? 150만원짜리 8개니까 예, 1200만원 맞을 겁니다. 44, 1200만원이죠. 그렇죠? 16개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답을 한번 제가 가져와서 여기다 보면은요,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띄어쓰기 스페이스바를 누른 이유는 여러분이 좀 보시기 좋으라고 쓰는 거지, 저도 키보드로 쓸 때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지만 컴퓨터로 작업할 때는, 메모장에 쓸 때는 띄어쓰기를 하지만 함수를 직접 쓸 때는 띄어쓰기 안 합니다. 자, 90페이지 V룩업 설명 나와 있어요. 그렇죠? 91페이지 꼭대기 보실래요? 수식의 이해라는 것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세요. 수식의 이해 보면은 거기에 V룩업 MID 마지막에 3콤마, 여기 3콤마 false라고 썼어요. 그렇죠? false라고 썼어요. 자, 이번엔 페이지 아래쪽 91쪽 하단에 내려가면은 거기 뭐라고 썼냐면 hlookup 해가지고 콤마 2에서 괄호를 닫아버렸어요. 어? false를 써야 되는데 false를 쓰면 생략할 수가 없는 거고 true일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책에서는 얘를 어떻게 썼냐면 요렇게 썼다는 거잖아요. false를 뺐다는 얘기잖아요. true를 쓰는 거하고 false를 쓰는 거 차이가 있다 그랬죠? 자, false를 쓸 때는, false를 쓸 때는 정확하게 일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 true를 쓸 때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경우,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 참조표 있잖아요. 참조표. 11에서 22, 33, 44로 가는 표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여기 볼까요? 여기 기출공일 한번 볼까요? 여기 1%, 여기 지금 1개, 40개, 70개 이렇게 오름차순이죠? 이쪽 결혼기념일표 같은 경우도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5주년, 7주년, 10주년 오름차순이죠? 오름차순이잖아요. 이래야만이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쓰더라도. 자, 예를 들어서 이동묵이라는 사람의 결혼기념일을 찾아라 그러면 이동묵이라는 사람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동묵이라는 사람이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나 확인해 보세요. 이동권, 이동기, 이동률, 이동묵, 이동욱, 이동추, 희,
오름차순 맞네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동 목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 이동목. 이동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동목은 없잖아요. 묵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서가 어떻게 돼요? 아야, 어여, 오요, 우요죠? 그러니까 이동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동률과 이동목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겠죠? 아까 여기에서 65개를 찾아라 그러면 65개라는 숫자는 없으니까 40개에서 70개 사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3%를 할인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 않을 때는 이동목이라는 사람은 없지만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게끔 명령을 주면은 이동목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동률과 이동목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동목이라는 사람이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오류가 나게끔 하는 게 정확한 거잖아요. 엉뚱하게 이동률 거를 찾아오면 안 되지. 여기서야 55개가 수량이 없으니까 40, 74에 사이에 뛰었으니까 3%를 할인해 준다는 의미지만은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33이란 코드는 정확히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35코드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35코드를 찾아라 그러면 35코드가 있어요? 밑에 표에? 없죠? 그러나 33과 44 사이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간다면 얘를 false를 쓰면 30, 만약에 여기에 35코드로 되어 있으면 오류 나잖아요. 35코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false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false를 빼면은요 35코드도 돼요. 34코드도 되고요. 38코드도 되고요. 40코드도 돼요. 근데 얘가 false로 돼 있으면 40코드란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히 33코드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false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33코드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품 코드는 34도 찾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죠? 그러나 얘를 쓰라는 건 아니잖아. 판매 금액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에서는 false를 생략해도 답으로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얘를 false를 생략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코드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는 코드는 안 바뀔 거 아닙니까? 코드는 안 바뀔 거 아니에요. 아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55란 코드가 없어도 40부터 70 사이의 코드를 찾아야 되니까 수량을 당연히 false가 아니라 true를 써야 되는 거고 비슷하게 일치.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필기 시험에. 다음 중 이런 문제를 냈어요. 이런 문제. 여기에 55개 해당하는 판매 수량에 따른 할인율을 계산하려고 한다. 1번 이렇게 썼어요. 틀렸죠? false를 쓰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요. 비슷하게 일치니까. 그러니까 true를 써야죠. 또 생략할 수도 있죠. 두 개는 맞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필기에서는. 실기에서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쓰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true를 써도 false를 써도 틀리진 않아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3, 2, 1이란 코드가 여기도 갑자기 4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보기는 1, 2, 3밖에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true를 써도 되고 여기도 true를 false를 써도 되고 이 false를 생략해도 답은 맞아요. 문맥상은 true, false를 써야 되지만 답은 true를 써도 되고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의미를 좀 아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True하고 False의 차이. True하고 False의 차이. 그래서 지금 91쪽 하단에 그리고 92쪽으로 가면 중간에 표가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 좀 옵션 중에서 False를 쓸 거냐, True를 쓸 거냐. 근데 True를 쓰면 제일 하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인가? 정확하게 일치할 때는 false를 써야 되고 비스무리하게 일치된다는 의미로 쓸 때는 true를 쓴다. 근데 true를 쓸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예. 근데 true를 쓸 때는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옵션을 지정하지 않거나 true로 설정하려면 첫 범위의 첫 번째 행은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 내림차순 아니고요.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실기 시험 볼 때도 데이터를 딱 보고 아 오름차순으로 돼 있네. 그러면 true 써도 되고 false 생략해도 되고 이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가지고 찾아요. 아까처럼 뭐 이동 묵이냐 목이냐 류이냐 이런 거 할 때 목을 찾아라 그러면 류과 묵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게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 데이터 지금은 없지만 그 목을 찾으라고 목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찾는. 자, 만약에 여기 이동목이라는 사람, 여기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동목의 결혼 기념일을 찾으시오라고 하면, 이동목이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네. 없으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찾겠죠? 만약에 이동목 하면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는, 브이룩업을 써야 되겠죠? 브이룩업, 이때, 찾는 사람 이름이 이동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조표는 여기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요 표 중에 첫 번째가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여기서 찾는 거니까. 예. 여기는 F4번키 안 눌러도 돼요. 왜냐면 하나만 찾을 거니까. 아까는 여러 개를 하나 찾아서 자동채우기 하려고 하니까 F4번키 누르는 거고 단순히 한 사람만 찾을 거라면 안 찾아도 돼요. 그러면 사람이 이름이 첫 번째고 결혼기념일이 두 번째니까 두 번째 거고 이때 정확히 일치하는 걸 써야 되겠죠? 이동목은 없잖아요. 이동목은 있나요? 이동목은? 있죠. 근데 날짜가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는 거는 이제 여기서 날짜를 바꿔주면은 얘를 날짜로 바꿔주면 날짜가 나오는 거고 이동목시 나왔네. 그렇죠? 그럼 이동권은 어떻게 될까? 이동권은 첫 번째 사람이니까 있겠죠. 그럼 뭐 이동기 있죠, 그렇죠? 이동기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동주도 좀 밑에 있죠? 이동주 있잖아요, 그렇죠? 이동호는 있어요? 이동호 씨 없죠? 없으니까 에러 나죠. 근데 만약에 얘를 false를 안 쓰고 true를 쓰거나 생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동호라는 사람은 어디 있나요? 주자고 히자 사이에 있나요? 으이니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니까 주자고 히자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동호라는 사람은 사람도 없는데 결혼기념일이 이동주에 맞게끔 이동이는 아니니까 이 글자보다는 아랫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엉뚱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시험 문제에서는 왜 이동호를 찾겠어? 이동목을 찾든지 하겠지, 정확히. 그러니까 그때는 만약에 이동목을 찾아라 그러면 이동목을 쓸 거 아닙니까? 이동목을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때는 true를 쓰든 false를 쓰든 상관이 없죠. 정확히 데이터는 있을 테니까 어차피. 근데 얘가 오름차순이나 거꾸로 돼 있거나 막 섞여 있으면 생략했을 땐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엉뚱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다행히도 생략했을 때는 얘가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나왔다는 얘기죠. 예. 자. 요렇게 해서 이제 true하고 false라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헷갈리실 거예요. 집에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로 돌아가서 볼게요. 문제 3번은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계산한대요. 순위를 계산할 거래. 그럼 누가 1등, 2등, 3등, 4등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위는 최우수, 2위는 우수, 3위는 뭐야 보통, 나머지는 노력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성적이 높은 사람, 가장 높은 학생이 1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추수함수하고 그 다음에 랭크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우리 랭크 함수는 사용해봤나요? 예. 추수만 설명드리면 뭐 아실 수 있겠죠. 뭐 추수는 되게 쉬워요. 추수는 되게 쉽습니다. 는 추수 어떤 값을 고를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1일 경우가 있겠고 그 값이 2일 경우가 있겠고 값이 3일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쭉 해서 그 값이 255일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문제냐면 추수 행운의 숫자를 고르세요. 만약에 1을 고르면 상품권, 2를 고르면 현금, 3번을 고르면 농수산물 쿠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현금이 제일 좋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학용품을 줄 거래요. 네 가지를 고르게끔 돼 있는데 지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1, 2, 3, 4 중에서 당신은 어떤 숫자가 좋으신가요?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5까지, 5개가 있어요. 5까지. 그러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5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숫자가 좋습니까? 했더니 1이요 그랬어. 그럼 이 사람 상품권 주는 거고, 2요 그러면 현금 주는 거고, 5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안녕히 가세요 하는 거겠지. 꽝 되는 거니까. 그래서 255개를 나열할 수가 있어요. 한 1000개, 2000개 나열이 안 돼. 255개인지 254개인지 헷갈리는데 하여튼 250개 정도 돼요. 자, 그럼 몇 명이 시험 봤어요? 7명 시험 봤죠? 그럼 이제 어떻게 쓸까? 여기다가 는 추수를 써서 거기에 석차를 계산하겠죠? 다른 말로 등수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순위를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순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순위를 쓰겠죠. 순위는 아직 계산 안 했는데 순위를 계산했다고 치고 1위면 뭐라 그랬어요? 최우수. 2면 우수. 3위면 보통. 4면 나머지를 그랬잖아. 나머지. 아까 나머지 그랬잖아. 그러니까 4등, 5등, 6등, 7등이 나머지죠. 그렇죠? 여기다가 나머지면 노력. 5등 노력, 6등 노력, 7등 노력 이렇게 쓰는 거죠. 만약에 1000명이 시험을 봤어요. 1등이면 최우수, 2등이면 우수, 3등이면 보통, 나머지는 노력. 그럼 어떻게 할까요? 는 추수 순위를 계산해서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여기 8등, 9등, 10등 했을 수 있어요? 안 되지. 255개라 그랬잖아.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1000명, 2000명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만약에 100명이 시험 봤으면 가능하겠죠? 그럼 나머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97번을 써야 되겠네. 100명이니까 1, 2, 3등 빼고 나머지니까 97명이잖아요. 4등부터 꼴찌니까. 어? 다 써야지. 뭐 안 쓸려면 어떻게 할 거야? 써야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선생님 이제 짜증이 나겠죠? 97번 쓰려면 짜증나는데 만약에 96번 쓰면 어떻게 돼? 만약에 100등 하는 사람은 에러가 나지. 101번 쓰면 에러는 안 나. 어차피 101등은 없을 테니까 101번, 101개를 쓰면 상관이 없는데 99개만 썼단 말이야. 100번째가 없어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돼? 100등 한 사람은 저기 값이 없으니까 오류가 나겠지. 그러니까 개수를 세보려면 그것도 짜증나는 거죠. 그때는 다른 거를 써봐야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1등이면 뭐 무궁화, 2등이면 뭐 갈매기, 3등이면 뭐 다 달라. 경우의 수가. 그럼 어떻게 될까? 다 써야지 뭐. 근데 2000명 시험 봤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못 쓰잖아요.
200, 그냥 하여튼 10개 넘어가면 짜증나잖아. 지금은 가능하죠? 지금은 가능한 거지. 그래서 1등이면 최우수, 2등이면 우수, 3등이면 보통, 4등, 5등, 6등, 7등, 나머지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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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100명이 시험 봤다 그러면 노력, 노력, 노력해서 여러 번 쓰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1000명이 시험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못 쓴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함수를 다른 거로 쓸 거냐? 뭔가를 추가해서 쓸 거냐?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잘못 쓰면 오류가 나면 안 되잖아, 오류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랭크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랭크를 한번 써볼까요? 는 rank, 는 rank 괄호 열고 내 성적을 컴마 나머지 성적 중에서 F4번 키. 그 다음에 기본값이 내림차순이죠? 큰 게 1등이라 그랬잖아, 겸적으로. 우리 문제도 큰 게 1등이라며, 높은 점수가 1등이라며. 예.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순위 구하기 위한 옵션인데, 0이라는 게 false예요. 아까 여기 true false가 있었잖아, true false. false가 0이에요, 사실은 이게 0. false가 0이고 true가 1이거든요. true가 참이고 false가 거짓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false 대신에 0 써도 됩니다 라 그랬잖아요. true를 쓸 때는 true를 써도 되고 1 써도 되고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h룩곱이나 v룩곱은 true일 때가 생략하는 거고요, 1일 때 생략하는 거고, 랭크 함수는 0일 때 생략하는 겁니다. 얘를 0일 때, 0일 때, 얘를 때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0이면 뭐다? 내림차순, 내림차순. 큰 값이 1등이란 뜻이에요. 얘는 생략 가능한 거예요. 근데 1일 때는 뭐다? 오름차순, 작은 값이 1등인 거예요. 얘는 생략 불가예요. 실기시험, 그러니까 실기시험은 키보드로 쓰면 옵션이 뜨니까 말뜻 이해되고 딱 찍으면 되지만, 필기시험은 외워서 가야 되잖아, 다. 외워서 가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다가, 요 랭크 함수를 넣어주면 되죠, 요거를. 여기 순위 계산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순위관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아까 추수는 제가 나열해 드렸고, 그 순위를 구하는 함수 랭크 한번 계산해 봤으니까는 그걸 여기다 섞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여기다 이렇게 쓰면 길어요. 그렇죠? 길어. 이게 만약에 100명이 시험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명이 시험 봤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길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원수가 증가되면 함수 사용이 불편해질 수 있다. 또 인원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면 100명, 200명까지는 견딜 수 있겠는데, 뭐 5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사용 못하잖아요. 추수함수 자체를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 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자, 만약에 문제가 이거예요. 100명이 시험을 봤다. 가정하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노력이란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이 노력이란 부분이. 97번 나와야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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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이 97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1등, 2등, 3등, 4등부터 나머지니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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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이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그때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다른 방법. 어떻게 쓸 거냐면요, 함수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if
era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줘버리고 끝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위에다가 요거 요거 얘는 왜? 아, 짜증나잖아요. 틀리지는 않아. 근데 천 명이 시험 봤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지 못해. 그러면 보세요. 여기 지금 추수함수 중에 얘가 석차에 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1이면 최우수가 나올 거고 2면 우수가 나올 거고 3이면 보통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마무리 졌잖아요. 추수가. 그럼 4등, 5등, 6등, 7등에서 100등까지, 1000등까지, 만등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if 에러에 의해서 에러가 났으니까 니들은 다 노력 이러면 되는 거예요. if 에러는 이렇게 써요. 는 if 에러 어떤 계산을 처리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어떤 값을 보통 넣어줘요. 이건 뭐냐면 계산에 의해서 오류가 없으면 계산값을 표시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값을 표시한다. 요 계산을 하는 거야. 계산. 요거 계산식만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값이 아니라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지.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요. 그냥 A에 의해서 오류가 없으면 A값을 표시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B값을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B를 표시한다. 이러면 틀리지 못겠지. A가 이상이 없으면 A가 나와요. A의 값이 나오는 거야. A값을 표시하는 거고 A를 처리했더니 A가 문제가 생겼는지 오류가 발생했어. 그러면 오류에 의해서 발생한다면 만약에 if 에러가 발생한다면 넌 b로 가라. b를 처리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추수 함수에 의해서 랭크를 처리했는데 여기에 이상이 없으면 즉 1등, 2등, 3등은 이상이 없으니까 최우수, 우수, 보통이 나오고 4등부터 1000등까지, 100등까지는 오류가 날 거 아닙니까? 값이 없으니까는 그러면 if 에러에 의해서 다 노력이라고 표시해라. 이런 얘기죠. 이 if 에러가 요즘 자주 나오는 추세예요. if 에러가 없던 시절에는 is error 이런 함수가 있었어요. is error.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썼었는데 if 에러라는 함수가 새로 추가됐어요. 2007부터. 그게 굉장히 좋은 함수거든요. 좋으니까 중요하니까 새로 나온 거죠. 그렇죠. 기존에 없다가. 예. 아주 좋은 함수 중에 하나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함수가 세 가지 나오죠. 우리 시험은 함수가 세 개까지 나와요. 한 개만 달랑 물어보기도 하지만 아까 우리 이거 한 개 달랑 물어본 거 있었죠. 뭐 물어봤었죠. 뭐 곱하기 뭐 하는 거 있었잖아. h룩업 해가지고 그냥 곱하기 i3 했잖아요. 함수 한 번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vlookup하고 mid 함수를 써가지고 두 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최대 세 개까지 물어봐요. 시험에는 if error, 추수, 랭크. 제가 출제원이라면 대번에 냈겠죠. 근데 다 이렇게만 내면 안 되지. 그럼 수검자들이 멘붕 와가지고 중간에 울면서 나간단 말이야. 너무 어렵다고. 다섯 개 중에 한 개는 이렇게 낼 수 있지. 또 한 개는 함수 하나만 물어보는 거고 좀 쉬운 것도 내야 되고 중간치도 내야 되고 난이도가 있는 것도 내야 되고 이렇게. 랭크에서 길어지면 함수값을 찍을 위치값을 찍을 수가 없는데 어디? 성격을 예예예 예. 찍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여기? 예. 랭크에 의해서 랭크를 여기 썼잖아요. 지금 요 89라는 점수가 요 범위 내에서 몇 번째로 크냐 작으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추조랑 랭크랑 길어지면 앞에 침범하잖아요. 글자를 쓸 때. 자 보세요. 이제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는, 추수, 랭크, 얘를 클릭했죠, 그렇죠? 컴마, 얘가 드래그 안 되죠? 네. 밑에서부터 드래그 해도 돼요. 아, 그 정도는 다 출제원이 염두에 두고 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랬잖아요. 뭐가 안 되면 밑에 거 클릭해서 올려가지고, 근데 여기서부터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블럭을 잡기가, 지금 선생님이 여기가 이렇게 클릭해서 내려오면 잡히는데 블럭을 못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쉬프트키 누르고 내려가면 블럭이에요. 키보드 상에서 쉬프트를 누르고 키보드를 움직이면 블럭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보세요. 얘가 지금 가운데 맞춤 아닙니까? 가운데 맞추면 풀릴게요. 가운데를 다시 누르면 뭐 왼쪽에 하면 돼요. 이따가 가운데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안 돌려놓으면 틀려요. 감점 당합니다. 자, 보세요. 는, 추수, 가로 열고 랭크, 가로 열고 예, 이렇게 가로 닫고 콤마, 최우수, 침범 안 하죠? 잠깐만요. 침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절대로 침범 안 해. 얘 가운데 맞춤을 하니까 침범이 되는 거야. 가운데 맞춤 하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가운데 맞춤 하면 되지. 아, 요거 때문에 걱정하셨나 보다. 에. 그렇게 해서 답을 쓰면 답은 뭐 전혀 이상 없이 답이 나오는 거죠. 문제 4번인가요? 4번이요? 5번이요? 4번이죠? 예. 표 몇 번? 표 3 성적표에서, 표 3 성적표에서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 학생들, 노력. 노력인 학생들의 뭐를? 성적의 합계를 구하래. 성적의 합계 또는 성적의 평균을 구하래.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무슨 함수를 사용해라? SUMIF. SUMIF 함수를 사용하시오. 그런 거죠? 축구 좋아하는 학생들의 체육 점수 합계를 구하시오. 이거잖아. 지금 비고란이 노력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성적 합계를 구하시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는 sum if 괄호 열고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근데 여기는 옵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어디예요? 중요한 거, 범위는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예요. 여기서 조건은 노력이죠, 그렇죠? 노력이지 않습니까? 노력. 그럼 노력이 있는 데가 범위죠, 그렇죠? 그게 어디야? 피고. 이 중에서 노력인 학생 없잖아. 자, 남학생들의 성적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가 범위고, 그렇죠?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의 뭐 성적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시성을 가졌는지 박시성을 가졌는지가 여기가 범위가 되는 거고, 그렇죠? 조건이 들어있는 데가 범위입니다. 합계를 구할 범위는 어디입니까? 성적이죠. 성적이지 않습니까? 이 성적 중에서 노력이라고 된 학생들이 여기 3명 있네, 그렇지? 이 3명의 합계를 구하라는 거잖아. 말뜻은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예. 그럼 왜 여기를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놨냐? 범위와 합계를 구할 범위가 같으면 합계를 구할 범위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범위와 합계를 구할 범위가 같으면 합계를 구할 범위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합계를 구할 범위는 이렇게 가로로
꺾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같아야 달라요? 합계하고 범위가? 합계 구할 범위하고 범위가 다르죠? 그럼 생략할 수 없죠. 그렇죠. 이건 할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 보세요. 90점 이상인 학생들의 합 점수 합격을 구해봐라. 이럴 수 있죠. 이 중에서 90점 이상인 학생이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합계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범위는 성적이고 조건은 90점 이상이고 합계 구할 범위는 성적이죠. 그럼 얘를 생략할 수 있지. 자, 문제. 성적에서 90점 이상인 학생들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는 sum if 성적 중에서 90 이상이라는 조건을 걸어서 성적 합계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성적을 생략할 수 있다. 맞죠? 그렇죠. 같은 범위니까. 요거랑 요 뒤에 있는 게 같으면 뒤에 거를 생략할 수 있다. 에버리지 푸도 마찬가지예요. 에버리지 푸도. 범위 조건 평균을 구할 범위. 이렇게 들어가죠. 에버리지 푸. 에버리지 푸는 좀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지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 썸이프가 잘 나오지. 썸이프. 자, 그럼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만 계산하는 거죠? 아까는 하나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동 채우기 한다라고 하면 F4번 키를 누를 일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한 번만 계산하고 말 거잖아. 자동 채우기 안 하잖아요. F4번 키를 누를 일이 없어요. F4번 키의 의미, 절대 상대 혼합 제가 설명드렸나요? 숫자 써놓고 나서 뭐 더하기 뭐 이렇게 해서 해봤어요? 셀 계산하는 거? 좀 이따 한번 해보죠. 뭐 그걸 알고 나면 되게 쉬워요. 예, 자는 sum if 가로 열고 범위는 노력인지 아닌지가 노력이죠. 여기가 범위죠. 콤마. 이때 노력을 클릭해도 돼요? 노력이 조건이니까. 그렇죠. 노력을 클릭해도 되죠. 얘를 클릭해도 되고 여기 클릭해도 되고 여기 클릭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노력이라고 쓰라고 보통 책에는 나올 겁니다. 왜냐면 얘를 찍어놨더니 얘가 노력이 아니라 다른 거로 바뀌어버리면 노력의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합계를 구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까봐. 그래서 노력이라는 글자를 직접 쓰는 게 낫다. 그 다음에 합계 구할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노력이 지금 여기 하나, 둘, 셋이니까 요 세 개 합계가 251이네요. 예. 지금 이렇게 구한 거죠.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답을 계산해 나갈 수 있는 거는 뭐 우리 책에도 어차피 뭐 해설은 저보다 더 잘 해놨어요. 그래서 뭐 더하기 뭐 해서 251이 나왔다고 다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거 5번 문제.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평가 점수가 있네. 그렇죠? 이 중에서 3등이 누구냐? 3등이 누구냐? 그렇죠? 자, 문제 5번인가요? 3등의 성명을 표시하시오. 이거죠? 아, 문제가 3등이 누구냐며.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원의 성명을 찾아서 표시하시오. 길게 쓴 거잖아. 세 번째로 높은 성적의 사원 이름을 표시하시오. 이거 쓴 거지. 그렇지? 이렇게? 네, 표시하시오. 이렇게 쓴 거잖아. 무슨 함수를 써서? 오씨, 못 길어. 문제는 단순한데 함수는 두 개를 쓰래. 자, 라지 우리 기억나세요? 몇 번째로 큰 거? 는 라지 범위 K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 중에서 K번째로 큰 값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일 큰 게 누구야? 100이네. 100점이 제일 크죠? 98이 두 번째로 크죠? 90번이 세 번째로 크죠? 아, 많이 풀어봐서 이제 이해 외워놨어.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예,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V룩업은 어떻게 찾아요? 여기서 순위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3등이 아니라 그 세 번째로 높은 값이, 첫 번째로 큰 값이 뭐냐? 값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100점 맞은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뭐 90점 맞은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56점 맞은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는 VLOOKUP 여기서 찾는 값이 뭐예요? 점수, 성적이죠? 성적이잖아. 그 다음에 결과표에서 찾아가지고 순번을 찾아가지고 옵션을 쓸 거란 말이야. 그쵸?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그러면 는 VLOOKUP 90점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름이 뭔가를 찾는 거죠? 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첫 번째 큰 게 이 100이고 두 번째는 98이고 세 번째 큰 게 90이라고 계산해보면 나와요. 는 라지 이 중에서 콤마 3 쓰면 90점 나온다니까. 근데 90점을 찾는 게 아니라 90점의 이름을 찾는 거니까 그게 헷갈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결과표는 어디예요? 여기서 잡아? 어떻게 잡아? 안 되지. 여기서 잡아야지. 왜냐면 이 성적이 반드시 첫 번째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잡으면 성명이 세 번째, 안 돼. 우리가 코드를 갖고 찾는 게 아니라 점수를 갖고 찾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범위를 잡아야 돼. 그럼 여기서는 어디다? G의 18번째부터, 뭐야. 그 다음에 H의 26이죠? F4번 키 안 누르죠? 한 번만 계산하고 만다 그랬잖아. F4번 키 안 누르죠? 그럼 여기서는 성적이 첫 번째고 성명이 두 번째니까 두 번째 걸 찾아와야죠? 그 다음에 반드시 일치? 비슷하게 일치? 여기는 성적이 들쑥날쑥이잖아. 오름차순이 아니잖아. 반드시 false를 써야지. 반드시 정확히 일치. 정확히 일치라는 걸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90은 어떻게 찾았다고요? 이 90. 라지 아까 G18번째부터 G26번째 중에 콤마 3 이거죠? 세 번째로 큰 걸 찾는 거니까 3을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1 쓰면 뭐야? 1등 이름이 뭐니? 이거지. 2 쓰면 2등한 사람이 이름이 뭐야? 이거 찾는 거고 3 썼더니 3등한 사람 이름이 뭐야? 이거 물어본 거죠. 문제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성적의 사원의 이름이 뭡니까? 이걸 물어보지만 쉽게 말해서 3등이 누구야? 이거 물어본 거잖아. 3등의 이름. 여기 3등의 이름 이렇게 썼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쓰면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1 쓰면 어떻게 된다? 1 쓰면
1등이니까 1등 나오는 거고, 있으면 2등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2등. 3등을 써야 되니까 3이라고 쓰면 도정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것이 어디 있는가 볼까요? 교재 95쪽. 성적 중 세 번째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원의 이름을 성명을 표시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false는 반드시 써야죠? 생략할 수 없죠?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왜 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풀어봐야죠. 나머지 구하는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문제 6번. 나머지를 계산하시오. 생산량 250개를 사과를 생산하는데 상자당 24개씩 들어간대. 몇 상자가 필요할까요?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 하여튼 상자도 담을 거 아닙니까? 담고 남은 게 몇 개게 이거지. 그럼 몇 상자가 필요한지는 어떻게 계산해요? 응? 여러분 목과 나머지 아시죠? 자, 100을 40으로 나누면 2.5입니다. 맞아요? 몫이 2죠? 나머지가 얼마예요? 어렵게 물어봐야지. 몫은 2고요. 나머지가 얼마인지 명시를 해놔야 이제 얼마 빨리 손들어서. 어? 어떻게? 0. 여긴 0. 또. 어? 얼마? 또 여기는 20이라고 써 있고 또 어디? 어른들이 틀려요, 이거. 잘 못 맞춰. 그럼 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짝꿍 한. 또 2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나머지는 이게 아니란 얘긴데. 어? 여기는 또 5라고 돼 있어. 5라고 생각하시는 분? 0.5. 0.5라고 하시는 분? 0.5도 아니래. 그럼 뭐야? 나머지는? 우리 선생님은? 20. 얼마? 20. 아까 20이라고 약간 하셨어요? 어. 어른들은 틀리게 돼 있어, 이거는. 당연히 틀리게 돼 있어. 왜? 그래서 제가 어렵게 물어본다고 했죠. 100을 이렇게 하나? 40으로 하면 2가 되고 80이 되면 이게 남는 떨궈지잖아. 몫이고 나머지잖아. 이거 아니야? 맞죠? 근데 어른들은 여기다 뿌역뿌역 뭘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거든. 꼭 이걸 만들려고 애를 쓰지. 근데 여기 나오는 모든. 그래서 어른들은 틀린다니까. 나머지는 얼마다? 20. 어? 저렇게 신비한 계산법이 있던. 아니에요. 이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0.7을 4.8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0.7을 4.8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안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예, 물어본 놈을 미워하면 돼요. 예. 계산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나머지는 20이에요. 20.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100을 40으로 나누면 2가 되고 나머지는 당연히 나머지 똑같은 거 또 썼네. 여기다 똑같은 거 또 썼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무슨 함수를 써서 MOD 함수를 쓰래. MOD. MOD가 뭐냐면 모듈라. 나머지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는 MOD 가로 열고 100,40 쓰면 돼요. 이렇게 100을 4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이거지. 단순해요. 함수는 A,B 하면 A를 B로 나눴을 때
아, 그러면 250을 24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는 m, o, d 요거 콤마 요거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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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마 a 콤마 b니까 그러면 250을 240개 넣고 나면 10개 남네. 24개씩 10번을 넣으면 240개 남잖아요. 그렇죠? 10개 남는 거지. 얘는 30개씩 집어넣으면 몫이 11개고 나머지는 없겠고. 아, 이거 계산하기 싫다. 35, 70, 105, 140. 아, 몰라. 계산해 볼래. 30개 남나 봐. 그걸 왜 물어봐? 나머지가 뭐 어쨌다고? 그렇죠. 나머지를 왜 물어보냐고 도대체. 자, 제가 그림판에서 100을 40으로 나누면 2가 되고 80이 되죠. 그렇죠? 그럼 20이 남으면 이거로 끝난 거죠. 이거로 끝났는데 어른들은 여기다가 뭐를 0을 하나 붙여갖고 .5라고 해가지고 200 써가지고 얘를 0으로 떨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틀려. 그래서 애기들은 초등학교는 소점을 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2.5를 모르지. 선행학습한 애들이 알겠지만서도. 예. 그래서 이 계산법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초등학교 산수 시간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나머지를 왜 설명할까요? 250을 24수로 나누면 나머지가 10이 남는 거를 왜 성인들 시험 보는 데서, 뭐 애들도 시험 보는 데지만 제가 이거를 왜 목소리 높여서 떠들까요?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이거는요, 배수관계를 물어볼 때 써요. 배수관계. 배수관계를 확인할 때 쓰는 겁니다. 자, 문제를 드릴게요. 문제. 어떤 수 M을 N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더라. 어떤 수 M을 N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 됐대. 그러면 어떤 수 M은 N의 배수관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문제. 어떤 수 M을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다. 어떤 수 M은 뭐? 짝수다. 2의 배수니까 짝수죠.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 문제. 어떤 수 M을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 됐다. 그러면 그 M은 뭐다? 당연히 홀수다.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100을 40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얼마다,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필기시험에는 이걸 물어봐요. 다음 계산식에 맞는 걸 고르시오. MOD 5,2. 그럼 나머지가 1이죠. 5를 2로 나누니까. 근데 나머지가 3. 그럼 틀린 거죠. 그렇죠. 그건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에. 그때 뭐 SQL 루트 값 해가지고 INT 루트 8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INT 루트 8. 루트 8이면 2점 얼마 얼마라 그랬죠. 근데 INT를 만나니까 2가 된다 그랬죠. 그런 거죠. 그럼 맞다 틀리다 이런 거지. 그럼 보기 4개를 물어봐요. 필기시험에서는. 근데 실기시험에서는 그 나머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 뭐다? 이런 배수관계를 확인할 때 쓰는 거다. 배수관계를.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배수관계 관한 문제는. 네. 자, 그러면 교재 97쪽에 나와 있는 1번 문제 서부터 1번 문제, 2번 문제는 우리 안 배웠어요. 라운드업을 안 배웠으니까 라운드업은 빼고 에이슐루 것만 한번 해보세요.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이거. 아까 할인액을 계산하는 건데
얘를 곱하고 하다 보면 소수점 이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반올림, 올림, 내림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안 배웠으니까 그 반올림, 올림, 내림은 하지 말고 그냥 계산법만 해보시고 이 소속부서는 오른쪽 끝에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오른쪽 이거네 1 이게 1이면 뭐고 2면 뭐고 3이면 뭐라는데 무슨 함수서가 추수, 라이트 함수 쓰래 추수는 아까 나열하는 거였죠? 해볼 수 있겠고 1번, 2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답 쓱 넘기셔도 보지 마시고 자 V1룩업 제가 요건 알려드렸어요 이거 어디 갔느냐 추수는 알려드릴 테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예 다시 보세요 여기 요거 이 오른쪽에 한 글자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한 글자 추수를 쓰면 여기 값이 되는 거죠 1이면 뭐라고 써 있어 책에 문제지 1이면 뭐래요 1이면은 영업부 2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이면 기획부 4개네 그 여기다가 1, 2, 3, 4 이렇게 4개 쓰면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값은 어떻게 찾아라 오른쪽에 있으니까 라이트 함수 쓰겠죠 뭐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 풀어보세요 는 추수 자 4호가 아니라 사원 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가 그렇죠 사원 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가 1이면 영업부 2이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이면 기획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얘가 1이니까 영업부로 가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원 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라이트 사원 코드의 끝에 한 글자 이렇게 쓰면 자르면 되죠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원 코드에 사원 코드 오른쪽 한 문자라고 했으니까 라이트를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원 코드가 뭔데 A의 세 번째 맞네 A의 세 번째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거 답이에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는 추수 가로 열고 라이트 그리고 사원 코드의 오른쪽에 한 글자 얘가 1이면 영업부 2이면 인사부 따옴표에 인사부 따옴표도 꼭 써야 됩니다 따옴표 안 쓰시면 안 돼요 3이면 총무부 4이면 기획부 따옴표를 안 쓰면 따옴표를 빼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빼먹으면 따옴표 안에 들어가야 글자 메시지가 되는데 따옴표가 안 들어가면은요 영업부라는 명령이 돼요 영업부라는 어떤 값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영업부라고 지칭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에러가 나요 그래서 반드시 값을 넣어줄 땐 따옴표에다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상 없이 다 돌아갔어요 네. 자, 제가 추수 함수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추수 함수 설명 드렸고 라이트 함수야 뭐 레프트 라이트니까 왼쪽 오른쪽이니까 어렵지 않겠고 그래서 그거를 사원 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가 문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1이면 2면 3이면 4이면서 나열을 쭉 했고 최종적으로 함수화 시키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풀면 돌아갈 수 있으니까는 예. 우리가 절대 참조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 써 볼게요 요거랑 얘를 더할 겁니다 얘를 더할 거예요 자 얘를 복사해서 1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 그럴까요
답이 뭐가 되죠?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얘가 어디를 가리키니 눈치를 채야 돼. 위에 거 두 개를 참조했죠? 복사해서 붙였더니 자 그러면 얘를 복사한 걸 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위로 네 번째 위에 거죠? 그리고 두 개죠? 위로 네 번째 거 위에 두 개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자 이번에 여기다 쓸게요. 는 자 곱하기는 안 할 겁니다. 더하기 할 거예요. 어떻게 더하는지 잘 보세요. 얘를 복사해서 1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가 어디를 가리켰다?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대각선으로 두 개죠? 얘에서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두 개를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쉽죠? 그렇죠? 쉬워요. 어려운 게 나갑니다. 얘랑 얘를 더할 거예요. 근데 달러가 여기 하나 처박히고 달러가 여기 하나 처박힐 거예요. 일단 왼쪽에 네 개를 넘어가서 위아래죠. 그렇죠? 근데 얘를 더해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여기다 가져오면 이게 뭔 소리야? 얘는 이렇게인데 얘는 왜 이러냐고. 얘가 이렇게 되면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이거를 더해야 될 텐데 엉뚱한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고 계셔야 돼. A는 첫 번째 A의 첫 번째 셀은 A가 달러죠? A가 달러가 들어갔잖아요. 이 파란색에 A가 달러가 들어갔죠? 달러가 들어가면 뭐다?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 얘가 오른쪽으로 하나 갔잖아요. E에서 F로 갔잖아요. 오른쪽으로 간다, 안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못 가요. 얘는 오른쪽으로 못 갑니다. 그럼 A의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있어요? A의 두 번째는 A는 움직이는데 두 번째 줄이 안 움직이는 거죠? 자, A의 첫 번째 셀은 A의 첫 번째 셀은 달러 A의 첫 번째라고 돼 있고 그렇죠? 얘는 A의 달러 두 번째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잘 보셔야 돼. 얘는 오른쪽으로 안 가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내려갔잖아요. 오른쪽으로 하나 밑으로 두 개죠. 얘는 오른쪽으로 간다? 못 간다. 내려간다? 내려가요. 그래서 얘가 된 거예요. 자 A의 두 번째는 달러가 2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2에 얘가 오른쪽으로 간다? 가요. 내려간다?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는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하나 갔고 둘 내려왔는데 오른쪽으로 하나 가서 두 개 내려왔는데 요 녹색의 A의 두 번째 요거 5는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는 가죠? 2니까 달러가 A에는 달러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래로 두 개 내려갔잖아요. 얘가 오른쪽으로 갔는데 두 개 내려가야 되잖아. 내려갈 수 있다 없다? 못 내려가죠. 헷갈리죠. 그렇죠? 몇 번 해보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는 예 더하기 예 보셨어요? 달러가 꽝꽝 찍혀있죠?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뭐가 된다? 다시 보세요. 얘 달러가 어떻게 찍혔나 보세요. 양쪽에 꽝꽝 찍혔죠?
복사 여기다 붙이면 뭐가 된다? 어? 3. 왜? 안 움직여요. 얘는 요지부동이에요. 빨라 양쪽에 찍었으면 옆으로도 밑으로도 위아래로 못 움직이는 애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달러가 여기 찍히고 달러가 여기 찍히고 달러가 이렇게 찍히면 A는 자 일단은 복사해서 붙이면 뭐가 된다? 자 이렇게 제가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A하고 B니까 요건데 그렇죠? 요건데 6이잖아요 6. 근데 A는 오른쪽으로 왔죠.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하나 왔잖아요. 밑으로 4개 왔잖아요. 밑으로 2개 내려갔고 오른쪽 하나 갔는데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는 갈 수 있다? 갈 수 있죠? 근데 내려갈 수는 있다 없다? 아 오른쪽으로는 가죠? 오른쪽으로 가고 내려갈 수는 없죠? 근데 B의 첫 번째 얘는 B에서 C로 못 가죠? 근데 내려는 갈 수 있죠? 그러면 하나 두 개 내려가니까 얘가 되겠고 그렇죠? 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필기시험에 물어봐요 이거를. 자, 요 수식을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였더니 답이 뭐게 이거지. 답이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달러가 찍혀 있으면 뭐가 된다? 달러가 찍혀 있으면 못 움직인다. 좌우로 위아래로 못 움직인다. 달러가 없으면 좌우로 움직인다. 상하로 움직일 수 있다.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아까 여기에 달러가 여기서 빠지니까 파란 거를 기준으로 파란 거 C18번째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24번째까지 내려갔는데 줄 앞에 달러가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하나 더 내려가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하나 더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달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상 없이 돌아간다 이거지. 요런 관계식만 우리가 알면은 나름 좀 이해되실 수 있어요. 자, 할인액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죠. 할인액. 자, 할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번 보면은요. 문제를 좀 적어놨는데. 자, 볼게요. 판매 금액은 여기 있네. 왼쪽에 있네. 그렇죠? 그냥 는. I의 세 번째 셀이죠? I의 세 번째 셀이 판매 금액이죠? 곱하기 할인율을 찾아야죠. 할인율. 할인율은 판매 수량에 따른 할인율 표를 참조하는 거죠. 그렇죠? HLOOKUP 가로 열고 판매 수량이 H의 세 번째 그 다음에 밑에 G의 열 번째부터 아예 열을 한 번째까지 그렇죠? 여기는 뭐야? 달러가 꽝꽝꽝꽝 찍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콤마 뭐다?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거에 따라서 할인율이니까 두 번째 줄 거를 가져와야죠. 그다음에 정확히 일치 비슷하게 일치? 정확히 일치하면 안 되죠. 답이 안 나오죠. 비슷하게 일치. 투루 또는 측량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할인액이에요. 이것이 할인액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를 측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올림을 하래죠. 반올림 올림을 하래잖아. 올림 볼게요.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 나와요. 올림이 반올림 올림 내림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교과서에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초등학교는 소점을 안 배운다 그랬잖아요. 자, 는 라운드 값 자릿수 는 라운드 업 값 자릿수 는 라운드 다운 값 자릿수
얘는 반올림, 얘는 올림, 얘는 내림, 다른 말로 절사. 절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험 문제는 내림하시오 라고 나오는데 반올림, 올림, 내림 어차피 셋 중에 하나 나와요.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림이니까 요거죠, 그렇죠? 여기다 쓰는데 요 값을 여기다 쓸 거 아닙니까? 여기다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자릿수는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자릿수를. 중요한 게 자릿수 아닙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문제지? 10의 자리에서 올려가지고 600이 됐잖아요, 600이. 10의 자리에서 무조건 올린 거잖아요, 그쵸? 1의 자리, 10의 자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써요. 우리 책에도 그게 나올 겁니다. 반올림, 올림, 내림 자릿수가 나오는데 99쪽에 보시면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책에서는요, 어떻게 썼냐면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 정작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의 자리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예요. 자, 1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하여 10의 자리로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얼마? 1의 자리니까 1시 100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해서 100의 자리로 처리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해서 1000의 자리로 처리하시오. 그럼 마이너스 3 들어가는 거예요. 소수 이하 없이 처리하시오. 그럼 뭐다? 0.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러면 얘는 1. 소수 이하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러면 2. 1, 2, 3, 4 그거니까. 소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러면 3. 이렇게 되면 돼요. 반올림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소점 이하에 대해서 반올림, 올림, 내림을 했잖아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는 겁니다. 책에서 말하는 거 소점이 한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오. 그럼 뭐다? 1, 두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오. 2, 소점 이하 없이 나오게 하시오. 0, 1의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올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러니까 반올림이라는 것이 우리 성인학습자들은 대부분이 학교에서 다 소수점 이하를 배웠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10의 자리, 100의 자리, 반올림, 올림을 나오니까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큰애가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벌써 꽤 옛날 얘기죠? 근데 그 시절에도 초등학교 수학에 4학년 때 반올림을 배웠단 말이에요. 저는 소점 이하에 대해서 반올림을 배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반올림, 올림이 뭐야? 물어보길래 소점 이하에서 소점이 뭐야?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학원을 안 다녔어요. 선생님들이 뭐 질문하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학원에서 물어봐 그러더라고. 학교에서 그러더래. 그래서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학원 다녀야 될 것 같아. 왜 했더니 학원 가서 물어보라는데 질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행학습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소수점 이하에 대해서 그랬더니 애들이 못 알아보길래 안 되겠구나. 교과서를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교과서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교과서를 가져왔는데 10여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을 알려 문제가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옛날 거로 막 기억하고 있었으면 뭐 반올림이 있다고야 라고 했는데 엑셀을 알고 있잖아요. 10여 자리, 100여 자리 반올림을 엑셀에서 배웠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아,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어렵지는 않아요. 낯설어서 그런 거지. 자, 꼭 그렇게 문제를 냅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문제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34,530원인데 34,600원으로 간대. 즉 10의 자리에서, 10의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10의 자리에서 올림, 내림, 반올림에서 100의 단위까지, 100의 자리까지, 100 단위까지,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러니까 100의 자리까지 표시됐잖아요, 그렇죠? 꼭 예시를 표시해 주거든요. 이거를 안 해주면, 이거를 생략하면 헷갈려 하거든요. 소점이 한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뭐 3, 뭐 얼마 점 6, 7인데 점 7 이렇게 반올림을 했다는 소점이 하나 나와 얘를 표시해 준단 말이야. 꼭 그렇게 그러니까 문제지에 이렇게 예시 뭐라고 써 있냐면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예를 들어 반올림 해가지고 반올림하여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 뭐라고 쓰이냐면 예 가로 열고 67.78 이거를 67.8 이렇게 하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반올림 했으니까 .78이 .8로 갈 거 아닙니까? 꼭 명시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헷갈릴 때가 많아.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닐 테니까. 그러면 반올림이니까 자릿수는 뭐다? 콤마 2를 쓰면 되지 뭐. 라운드 반올림이니까 여기 자릿수가 얼마? 1 그러면 되고. 그런 것만 아시면 뭐 이 문제는 푸실 수가 있어요. 0.0까지요? 0.00까지 나와요? 네. 한번 해볼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이 답을 쓰면 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0.00까지 나왔다고? 네. 또 여러분 다 그래요? 네.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4300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값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미 반올림 처리가 돼서 나와 있는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소점 이하가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 지금 라운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엔터를 쳤더니 소점 이하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릿수가 밀려나가 버렸어요. 지금 좀 전에 밀렸어요. 얘를 자동 채우기 하니까 이런 식으로 소점 이하가 생겼잖아요. 그럼 얘를 지우고 다시 쓰면 안 되고 실행 취소를 해서 답 입력하기 전 상태로 돌려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답을 마저 쓰면 이제 정확히 쓰면은 소수점 이하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는 반올림이 안 된 상태에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소수점 이하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버리니까 자동으로 소수점 이하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나오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줘야만이 답이 된다. 자, 그 다음 결혼기념일. 결혼 몇 년 차인지 계산해보래요. 자, 문제 결혼기념 주년을 산출하래요. 이때 현재 날짜와 결혼기념일을 참조해서 계산하래요. 무슨 함수를 쓰냐면 이어 today vlookup 함수를
사용하세요. 잠깐만. 세 개를 다 쓰래네? 어이씨. 몇 주년인지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현재 연도에서, 현재 연도에서 결혼기념, 결혼기념일에 아, 결혼연도, 결혼연도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 5월 8일이니까 2014년도에 결혼한 거지 않습니까? 현재는 몇 년도인데? 2019년도지 않습니까? 자, 현재 연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현재 연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는 이어 투데이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결혼 연도는 는 이어 결혼 기념일 이렇게 해주면 돼요. today라는 함수는 는 today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괄호 열고 괄호 닫았어요. 자, 요거 제가 이렇게 한 칸 띄울게요. 한 칸 띄워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얘를 붙여놓으면은 요 기호가 뭐지? 럭비공처럼 생긴 기호가 뭐지? 또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괄호 열고 닫고를 제가 한 칸을 띄워서 띄워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today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써요. 우리가 이 뭐 브이로그 뭐 막 괄호 안에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today 이어는 연도고 결혼기념일에 해당하는 연도를 산출해라.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를 산출해라. 이런 얘기죠. 이거는 현재 날짜를 표현하는 함수예요. 현재 날짜.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결혼한 지 몇 년 차인지는 는 이어 today 괄호 열고 닫고 빼기 이어 결혼기념일이니까 C의 14번째네. 그렇죠? 요것이 결혼 주년이죠. 이게 결혼 몇 주년 차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어디에서 이쪽에서 내가 결혼한 지 3년 됐다 그러면 과혼식이고 8년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8년? 화혼식이죠? 8년차 8년차 5년차 6년차는 목혼식이고 7년차 8년차 9년차는 화혼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100년 된 것도 석혼식이라고 해야 되겠네. 여기서는 본래 뭐 25주년, 50주년, 60주년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일단은 여기 있는 결혼 연도차가 11년도 결혼 8년차 8년차죠? 그럼 이 사람은 8년차는 화혼식이겠네. 뭐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찾아야 되니까 뭐를 써야 될까요? 여기다가 이제 얘를 브이룩업 써야죠. 는 브이룩업 가로 열고 요거 컴마 F의 15부터 G의 20일까지 근데 여기 달러가 꽝꽝 찍혀야 되겠죠? 컴마 첫번째 두번째 우린 명칭을 가져오니까 두번째 거를 가져와야죠. 그 다음 거는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옵션 얘는 비슷하게 일치죠? 비슷하게 일치니까 true를 쓰면 되겠죠? 또는 생략해도 되고 얘를 생략해도 되고 좀 써볼까요 이거를? 맞네. 이 사람은 화혼식 석혼식은 없다. 그럼 만약 이 사람이 결혼한 지가 2010년도에 결혼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혼식. 만약 2008년도에 결혼했다 그러면 결혼한 지 11년 됐으니까 10년차 11년차 석혼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문제 4번.
이론과 실습 점수의 실습 과목의 평균 점수와 평가를 계산하시오. 에버레이지, 에버레이지하고 H룩업을 쓰래요. H룩업을 쓰래요. 자, 문제 보면 요거죠. 그렇죠?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이론과 실습의 평균을 내가지고 그 평가를 계산하는 거니까 장학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에버리지는 평균 구하는 거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접 한번 해볼까요? 는 H룩업 에버레이지 두 과목의 평균을 계산해서 이 해당 아래표에서 세 번째 거를 가져오면 되겠죠? 오히려 단순하죠?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뭐를 써도 된다? 2로 써도 되죠?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2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에버레이지니까 두 과목의 평균 어차피 계산해야 그 점수를 가지고 빵점에 74에는 D고 70에서 84에는 C고 그건 설명이 돼 있죠. 문제지에 어떻게 얘를 이해해라 하는 문제는 알려줘요. 0점 이상 70 미만이면 평가가 D학점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줘요. 이걸 설명을 안 해주면 안 되거든. 우리는 설명을 안 보고도 이해가 되니까 그냥 계산한 거지. 예. 문제 5번. 문제 5번은 뭡니까? 허영수의 실습 점수죠. 무슨 함수? 인덱스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허영수라는 사람의 실습 점수가 어디 있습니까? 허영수의 실습이 요거죠? 요거죠. 그렇죠? 제가 색깔을 칠할게요. 인덱스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해당 범위 중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으면 허영수는 몇 번째 줄? 세 번째 줄. 몇 번째 칸? 세 번째 칸.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계산할 때 요렇게만 넣었죠? 아까 계산할 때도 요렇게만 참조했잖아요. 얘 안 넣었잖아요. 얘도 이렇게만 참조했지 다 참조 안 했죠? 참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할 때 요렇게 참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번째 줄? 두 번째 줄. 몇 번째 칸? 세 번째 칸. 범위에 따라 달라요. 범위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는 인덱스 가로 열고 이렇게 교재는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아마 3,3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써 있을 수 있고 저는 어떻게 쓰고 싶냐면 는 인덱스 요렇게 알맹이만 잡았을 때는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있다 이거지. 자,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좀 보세요. 23번째부터 범위를 잡아주면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거고 24번째부터 범위를 잡아주면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면 뭐를 빼서 항목 이름은 빼고 알맹이만 잡았을 때를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데이터에 항목 이름을 포함한 경우고 이거는 순수한 데이터 영역만 설정한 경우 어느 게 정답이다라는 걸 표현할 수는 없어요. 답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답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참조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참조하면 아 이건 좀 어색하지? 그럼 네 번째 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이상하겠지. 엉뚱한 걸 범위 정해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알맹이를 잡을 거냐 항목 이름까지 포함. 근데 보통 항목 이름 안 넣거든요.
그게 좀 어색한 것 같아. 자,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찾기 참조함수. 찾기 참조함수. 다시 한번 좀 넘어가서 볼게요. 89쪽. 자, 수학 및 삼각함수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면 아까 라운드 계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썸이프, 아까 썸이프 나왔었죠? 썸이프. 근데 썸이프 S도 요즘 잘 나와요. 썸이프 S는 문법이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찾기 및 참조함수에서는 아까 VLOOKUP, 그 다음에 HLOOKUP, 이 시험에 아주 단골손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수함수도 출제 확률이 한 80% 이상 되는 잘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인덱스는 요즘 간혹 미친 척하고 나오는데 인덱스만 같이 내질 않아요. 뭐가 나오냐면은 매치함수가 나와요. 매치함수 같이 나오면 죽어나는 겁니다. 인덱스만 내면 아주 그냥 누워서 숨쉬기지. 매치함수가 나오면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이제 뒤에 관연도 문제를 풀면 나올 테니까 그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 수학함수 중에서 무슨 뭐 SQRT니 팩토리알이니 MOD 난수함수, 아까 여기 하나 빼먹었네요. 아까 MOD 함수 있었잖아요. MOD 나머지 관한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의미가 중요한 거지.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한번 잠깐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총 1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6가지만 출제를 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몇 가지가 있냐면 12개 중에서 6개만 출제한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요, 알려는 드릴게요. D-SUM 뭐하는 것 같아요? 얘는 데이터베이스 썸이에요. 합계 구하는 거겠죠? D-AVERAGE 이거는 뭐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AVERAGE 평균 구하는 거죠. D-MAX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최대값. T-MINIMUM, T-COUNT, T-COUNT-A 우리 다 배운 거예요. 그렇죠? 용법이 똑같아요. 문법이. 이 중에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왜냐면 평균 구하라 그러면 바로림 소점이 막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라운드업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같이 물어낼 수가 있거든. 합계를 계산하시오. 반올림 처리. 합계인데 반올림 할 게 없잖아요. 뭐 10여 자리에서 반올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가장 큰 값을 찾아서 반올림 하시오. 이런 것도 의미가 그렇잖아. 평균을 구하면 반올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D-AVERAGE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 함수 중에선 아까 우리 잠깐 배운 거 있잖아요. 날짜 시간 함수에서는 아까 투데이하고 뭐 이어, 아까 우리 이어 배웠었죠? 잠깐이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크데이라는 함수가 나와요. 위크데이. 아,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필기시험에는요, 필기시험에 이데이트가 잘 나오더라고. 이데이트. 나머지는 뭐 한 번씩 풀어보시면 이해는 하시면 돼. 이해. 왜냐면 다음 이런 거를 처리하시오. 알아서 처리. 이게 아니잖아요. 문제 함수가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투데이 뭐 연도만 산출해서 어쩌고저쩌고, 아, 이어 나오니까 함수 명칭이, 아, 이어 어떤 날짜에서 연도를 빼는 함수구나,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평균을 구하시오. 아, D-AVERAGE가 밑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아, D-AVERAGE가 평균이었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세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풀어볼 겁니다. 데이터베이스